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특히 알루미늄 가격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알루미늄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팩 부품의 핵심 재료입니다. 저희 증권 광장에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알루미늄 가격을 추종하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계속 세워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또다시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적 투자는 김진만 팀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알루미늄 관련 주식에는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처음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논리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원자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되고 있고 이제 뭐 러시아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은 이 부분이 쇼티지가 일어남으로써 가격이 급등해서 사실상 이제 피해이자 기대가 가치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알루미늄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해서 이제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은 알루미늄 제작 업체들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한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거시적으로 보실 때는 정유주랑 좀 비슷한데 지금 당장 오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뭐 수입하는데도 당연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 어제는 이제 뭐 비료주 올랐고 오늘은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가 굉장히 센데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이른바 이런 원자재, 비철금속 가격들이 계속 오르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 대표 주식은 뭔가요? 어떤 종목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TCC 스틸과 그다음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이 지금 대장주로 나오고 있는데 TCC 스틸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테마와 그다음에 실적까지 같이 곁들이면서 좀 외형적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세 분출을 조금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차트 모양, 기술적인 분석상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을 보니 한두 번 정도 시세는 더 분출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원자재가 계속적으로 순환매됩니다. 오전 혹은 이제 하루마다 어떤 이제 원자재가 급등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은데 올랐을 때 강한 시세를 한 번 정도 받았을 때는 매도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다시 한 번씩 계속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다. 즉 원자재 관련주들은 길게 보시지 마시고 시세 분출하면 팔고 이제 또 조정이 있었을 때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단발적인 이제 좀 이슈로 끝나기에는 너무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달에 엄청난 시세를 냈다가 그 뒤로는 그렇다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렴하면서 슬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차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외형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뭐 사마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 특성상 단순 테마성 이슈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성장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 시에 한 번 정도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르게 보십니다. 이제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될 종목과 이 이슈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분야인지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종목이 좀 다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이제 ETC 스틸은 조금 더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부분 사마 알루미늄을 필두로 한 전체적인 알루미늄 관련 주들은 테마성 이슈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T 종목명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해 TCC 스틸입니다. 네,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TCC 스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종목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관련 주식 관련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두 국가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관련 주식도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도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성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극적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좀 낙인이 찍혔죠. 너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않겠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예. CC치면 정크 수준이죠. 거의 그렇죠. 거의 국가 부도 사태에 준하고 거의 신용 등급이 없기 때문에 뭘 믿고 러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제 주고받을 때도 이제 대금 지급이 지금 어려운 뭐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대금 지급을 좀 거절당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와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극적 합의를 하더라도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테마성 이슈는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좀 오래 멀리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짧게 짧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도 주춤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주춤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급등은 반드시 좀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급등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원자재 가격은 마찬가지로 지금 단순히 전쟁 관련된 이슈로 오른 거지 이게 전체 뭐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대체 자원도 충분히 나올 것이고 이슈가 또 마무리되면 또 슬금슬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이 나올 거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네.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고 네.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아주 큰 그림 속에 알루미늄 가격도 많이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바뀐 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쇼티지가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자재와 아닌 원자재는 조금 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보시면은 원자재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가 주요 핵심 원료 혹은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수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고 이제 가격이 연동을 해서 이제 뭐 공급을 받는 측에서도 좀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을 수 있게 하게 되는 알루미늄 은 그럴 만한 이제 원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체 자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연동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원자재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서 특히 알루미늄에 한해서는 그래도 오래 보시기보다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메인 핵심 원료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하셨던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양극재 주요 소재들은 네, 판매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이 연동이 되는데 네. 알루미늄 연동이 되지 않아서 배터리 부품사들도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는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당장 쓸 이제 알루미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실적이 좀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작년 3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서 올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현재 상황에서 생각보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너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매출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의 악화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좀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사야 되죠. 원자재를 사서 와야지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기업들의 현재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 당연히 실적 악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단순히 기대감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이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비싼 가격에 다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한창 높았을 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 전이로 바꿀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가 가장 주가는 비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이 각자 종목들 안에서 이른바 테마가 계속 순환매로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수익을 계속 쫓는 시장의 어떤 강한 움직임은 에너지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저희 그래서 오늘 세아제강을 필두로 한 철강주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알루미늄 주식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 전쟁 리스크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재료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어느 쪽입니까? 저는... 긴 상황 안에서 계속 돌 겁니다. 워낙 테마가 많아서 예를 들어 비료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철강도 있고 구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유연탄도에서 시멘트도 쇼티지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어 있습니다. 원자재는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루에 뭐 한두 섹터 정도 튀는 거 정도로 좀 마무리될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조금 장기화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옛날만큼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기보다는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그런 상황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즉 시장에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제외하고는 시세도 막 그렇게 큰 분출보다는 이제 한번 정도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릴 수 있는 그런 시세 분출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8일차인 러시아에서 원전 장악 시도가 계속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온 뉴스죠. 그래서 민간인 사망자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푸틴은 이제 뭐 앞으로 핵으로 위협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부 유럽에서는 이른바 요오드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참이 냉정한 것이 원전 공격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해서 한창 산업이 오늘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주식을 좀 찾아야 되나 네. 싶은 생각입니다만, 이런 이슈까지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네, 하나라는. 좀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은 이제 예. 푸틴이 정신도 계속 이런 한국은 정신이 나간 거죠. 이제 좀 마무리가 될 시점인데 지금 원전 쪽도 나오고 있는데 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외신 기사를 좀 훑어봤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큰 화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원전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통 시세를 분출한 게 대정화금이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하고 있는데 대정화금이 요오드 관련주로서 이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봉 LS까지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올랐던 이제 기존의 종목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오르비텍까지 현재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원전이 현재 메인 핵심이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소요도 충분히 존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대장 시세로 분출하게 된다면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있었던 종목들이죠. 뭐 대봉 LS 혹은 대정화금 같은 요오드 관련주들로 단기간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뭐 동국 SNC나 이제 SDN 같은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도 보시면 좋고 현재 흐름 자체가 가장 괜찮은 거는 이제 SDN이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한 속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전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 원전 방사능 보안을 확보했다. 그리고 IAEA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원전 방사능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도발은 정말 푸틴 이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 그리고 이런 이제 비철금속 관련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역으로 저희 며칠 전에 출연하셔서 풍력 발전 관련주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고, 사실 오를 때가 됐는데 너무 많이 못 올랐잖아요. 예. 그런 관련 주식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어도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또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저는 관점이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정책적인 집행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예를 들어 에너지 무기화가 진행이 되면 각 나라별은 에너지에 대해서 내재화라 그러죠. 이제 자기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집행하는 즉 예를 들어 러시아 가스가 유럽에 공급이 되는데 이게 막히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지금 인플레가 나오는 것처럼 가스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각 나라들은 소형 원전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대체를 하고 풍력 혹은 이제 원자력 풍력 혹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좀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유럽
특히 유럽 연합 쪽에서 지금 굉장히 집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슈가 있었죠.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이 좋지 않았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 이제 풍력과 태양광은 메인의 에너지가 아니라 보조적인 서포트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메인은 원전입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도 이런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책적인 집행이 오히려 빠르게 돼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만약에 주식을 매수의 대응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원자재의 순환매 관점으로 돈은 이른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식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아직은 못 오른 투자하기에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수혜 섹터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에너지원을 보실 때는 저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원전의 불이 나서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이유로 원전의 위험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외부에 노출이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조금 좋지 않게 될 흐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아니다 이런 원전 이슈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원전의 흐름은 거릴 수가 없겠다가 하신 분들은 원전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다음 주 대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야 거릴 것 없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발언을 좀 바꿨던 이유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거나 이제 친재생 에너지를 공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좀 같이 가는 흐름을 같이 보여서 옛날에는 원전이 떨어지면 태양광 풍력이 올랐고 이제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커플링되어서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 이슈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무기화가 이뤄될 경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김진만 팀장과 함께 이 원자재 관련 상승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